안녕하세요, 큐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면대면 접촉도 없어지고 지금 끝났다고 종식됐다고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아니요, 중국에서 지금 2차로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까? 전 세계에 퍼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 서비스업계, 여행업계가 다 죽어나고 있어요. 정말 곡소리가 들려. 항공업계? 지금 승무원들 전부 다 무급휴가. 응? 거의 잘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 그런 상태고. 여행사도 똑같아요. 저랑 친한 언니가 지금 되게 큰 여행사의 팀장인데, 들어보면 정말 너무 우울한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업계는 끝났다부터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 길로만 팠는데, 도대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냐부터 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시죠? 거기 이번에 매출이 70% 이상이 줄었대요. 공실이 엄청 많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야? 이쪽 업계는 전염병이 한번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완전 끝나는 거예요. 왜? 면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면대면 접촉이 되는 직업은 사양 사업이 될 거예요. 모든 일 처리, 모든 서비스가 재택에서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책들을 봐보세요. 전부 다 어떤 책이죠?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책들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기계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럼 뭐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 창의적인 일. 그런 기계적인 일들은 전부 다 AI가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것들? 이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들, 전부 다 AI가 대신 해줄 거예요. 많은 알바들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많은 기계들이 대신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벌써부터 이런 패스트푸드 가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무인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주문받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다 있었을 텐데, 이제 전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거기에만 돈을 주면 24시간 걔네가 불평불만 없이 전부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한 6명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명만 고용하면 되는 거지. 그 기계에서 오류가 나거나,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가서, 잔돈을 바꿔야 되는데 잔돈이 없으면 내가 가서 바꾸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 한 명은 필요하겠죠. 그걸 제외하고선 사람들의 직장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럼 알바도 못해? 응, 알바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니까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AI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뭐? 창의적인 거.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응?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연극 따로 있었고, 심리치료 이런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연극 심리치료. 옛날엔 미술이 따로 있었고, 또 심리치료가 따로 있었어요. 아동 상담 이런 것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림으로써 아동의 심리를 파악해서 치료를 해주죠. 이런 것들,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업계가 망했다고 했죠. 이제 여행업계가 가망이 없다고 했죠. 이럴 때, 어떤 업계가 뜰까요? Visual Reality.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 여행업계에서 지금 해야 될게 뭐냐? 이 가상현실 세계랑 여행업이랑 합치는 거예요. 집에서 이 VR 기기만 끼게 되면은, 여기저기 다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여행 일정에 따라서. 그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촬영을 쫙 하는 거야. 촬영을 쫙한 다음에 그 고객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 즐기는 순간까지 전부 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이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현재 가는 여행에 반에 반값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랑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앱을 만들거나. 그쪽 분야 엔지니어를 뽑아서 새롭게 개편하고 새롭게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니야, 이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참아보자. 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말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2024년, 2025년 정도에 끝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신약 개발이 안될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이 중요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돼. 여태까진 뭐라 그랬죠? 한우물 정신, 장인 정신, 한 가지만 계속 파라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파야 돼요. 왜?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그두 가지, 세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창의적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그걸로 성공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많이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왜? 책 속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도 살아볼 수 있고 저 사람의 인생도 살아볼 수 있고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요. 싹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이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만 하면 이 바뀌는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 요즘엔 학벌, 지연, 이런 게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오직 실력, 이거 하나니까. 앞으로는 실력만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나도 이 변화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주역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경험, 창의성, 그리고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온라인에서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근데도 배우고 있어요. 왜? 앞으로 이 기술은 그냥 기본적인 기술이 될것 같으니까. 앞으로 변하는 기술을 알고 그 기술에 내 경험, 내 창의성을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로 저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오고 있어요. 우리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합시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를 합시다.